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대전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 지역의 현안에 관한 보관을 제시했습니다. 심 후보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이 바뀌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안전한 생태, 과학도시 대전을 제시하고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안전한 탈핵을 대전에서 시작하겠다며 탈핵특별법 제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원전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R&D 예산의 기획 운영 혁신을 통한 과학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습니다. 이 밖에도 월평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생태공약과 대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생 정책 등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